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이사장 손병두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어김없이 계절은 이렇게 훌쩍 우리 앞에 다가온 것 같고요. 갑자기 이번 주부터 날씨가 추워졌죠. 저는 추운 날씨 보면서 STO 시장의 움직임도 이하고 굉장히 닮아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한테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 차가워진 날씨처럼 어느새 훌쩍 우리 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열리는 이 행사도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서 우리 STO 비즈니스의 큰 좌표가 되주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까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자산 법제화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계시는 윤창원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와주신 STO 사업가 또 정책 담당자 전문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또 누구보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시느라 많은 노고를 해주신 이데일리 이유권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STO가 미래 금융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TO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강점이 무엇일까? 저는 그 이니셜 STO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S는 시큐리티, 그 다음에 T는 토큰, O는 오퍼링 아니겠습니까? 시큐리티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다양한 우리가 유형 무형 자산을 시큐리타이제이션, 증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이나 특허권 여기에 개인이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STO를 거치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자산 유형들이 증권화돼서 거래가 가능한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물 자산과 연동돼 있다는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낮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토큰이죠. 토큰화 기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보안성이 강화가 된다는 또 장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부가 장외에서 시큐리티 토큰 시장을 열게 되는데요. 이거는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거래가 등록되게 되고요. 정부의 관리나 결제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산화된 기록을 통해서 거래의 위조, 변조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강점을 갖게 되죠. 세 번째 장점은 오퍼링입니다. 오퍼링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증권을 발행해서 유통시키는 그런 과정을 오퍼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혁신적인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자금 조달 기회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대체 투자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권업계도 미래의 먹거리로서 STO 사업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TO가 가진 장점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훨씬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STO 시장의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이걸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STO 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금이나 은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토큰화되면서 2030년에는 16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2.1경 원입니다. 어마무지한 규모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에 리서치 발표를 했는데 2024년에는 34조 규모가 되고요. 그다음에 6년 뒤인 2030년에는 367조 원까지 10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규모가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투자 많이 하시는 ETF의 성장세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가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ETF 시장이 순자산 총액 100조 원을 올해 돌파를 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21년 걸렸습니다. 100조 원에 21년 걸렸는데 STO 시장이 2030년에 367조 원까지 이른다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 성장세인지 여러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STO 시장이 풀어야 될 숙제는 과연 무엇일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윤창현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힘써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최우선이 되겠는데요. 금융당국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법규 체계를 정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만을 가지실 수 있는 게 기술은 저만치 앞서 있는데 왜 제도는 이렇게 한 발짝씩 늦게 따라오느냐 이런 목소리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려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갈 때 처음에 마냥 운전대 붙잡고 엑셀부터 밟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켜서 갈 곳에 대한 또 효율적인 그런 경로를 탐색을 하고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투자자 보호와 기술의 혁신 이 두 가지가 양립이 되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잘 모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거래소도 이런 디지털 증권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증권 거래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론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한국거래소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증시 인프라 이거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STO 시장은 장외 STO 시장하고 그리고 장내 우리 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 이렇게 양분된다고 하는데요. 장외 플랫폼에서는 분산원장 기반의 토큰 증권을 거래하도록 해서 이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고 저희 한국거래소에서 열리게 되는 신종증권 시장에서는 그중에서도 STO 중에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큰 그런 상품들을 안정적으로 저희가 거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한국거래소가 맡아서 하는 만큼 저희가 상장하기 전에 상장심사 꼼꼼히 하도록 하겠고요. 또 공시 의미도 부여해서 누구나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저희가 시장감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서 시장감시 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 어쨌거나 풍부한 시장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STO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좀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의 한 유명한 말씀 하나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블랙록 회장 아시다시피 그분 말씀 한마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얼마 전에 ESG의 세계적인 확산 이것도 그분이 예언을 했죠. 이분 말씀이 증권의 토큰화가 차세대 증권과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에 대한 이런 언급 또한 앞으로 충분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STO 서밋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토큰 증권 시장의 내일을 그려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